교육발전 같은 데이터 정리한 거 쌤도 좀 보시고. 어떤 거요? 그때 회의한 거, 회의록 작성하라고 했잖아. 네. 내가 그 정리해놨거든요. 아, 네. 그것도 좀 봐주시겠어요, 하고? 아, 어차피 오늘도 할 거니까 오늘 것까지 하고. 학과일 때 없지 뭐. 그럴까나? 근데 우리가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언제 오냐고. 이거 빨리 오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합쳐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해서 11월 1일 날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1일 날 오전에 봐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내일 출근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출근이라 가지고. 네, 진로 특강만 조금 부탁드릴게요. 토요일 날. 진로 특강에는 그냥 내가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 여기 사무실에서 어떻게 뭐 혹시라도. 그러면 그날 쌤 혹시 이 자리에서 해줄 수 있어요? 아, 녹화하고 영상 저장해 놓게. 녹화하고 영상? 아, 네, 그 카메라만 어떻게? 카메라만 제가 기자재 오늘 신청해 놓을게요. 네, 그것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 살게. 녹화. 헤드셋은 있으세요? 아, 근데 뭐 쌤이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어폰 쓰셔도 될 것 같긴 하고. 혹시 모르니까 쌤한테 빌려도 되고, 아싸리 선생님한테 카메라랑 헤드셋을 빌려도 되고. 월급이 들어왔다. 아무튼 근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일단 안녕하세요 선생님. 빨리 대답 교수님 빨리. 쌤, 나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 개설 과목 신청.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개설 과목 신청 기간이지다. 신청이 안 돼. 또 늘려달라 해야 되네. 누가 저렇게 열심히. 쌤, 안녕. 미안, 바빠. 아, 진짜? 근데 지금 죽을 것 같아. 쌤 이거 관장 한 것만 하면 되지. 과목 개설. 그렇지. 내가 이거 빨리 해치우고 갈게.
안녕하십니까? 경비가 소개되었습니다. 내가 찍어줄게. 어. 좋아, 좋아. 진짜 덕질하려고 태산. 내가 볼 때 덕질하려고 태산. 가발라. 이거는 사용 방법이고. 카피지롱. 귀여워. 진짜 귀엽다. 색깔 뭐야? 얘도 있지롱. 가자. 색깔 있어. 귀여워. 그. 이게 포토 카드예요? 카드도. 이걸 얻으려고 샀어. 이거. 머리가 흑발 백발이네. 포토 카드 수집도. 내가 이거. 이 컨셉의 그 앨범에 들어있는 포토카드를 사려고 내가 앨범 한 8장 샀는데 안 나왔어. 앨범 8장 안 나왔어요? 자, 결국엔 개편하네. 불그레드 탈. 예. 이거 약간 초등학생들한테 유행하는 옷 아니야? 맞아요. 귀여워. 예쁜 것 같아. 너 왜 이거 입었어? 이러면서 막 보자. 뭐라 한다며. 이거 막 이렇게. 여기도 있어. 아, 너무 재밌었어. 아니. 내가 진짜 웃긴 거 알려줘. 나 크롬이 났었잖아. 크롬이를 났었는데 떨어졌다 애가? 떨어졌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 네? 아주머니가 여사님이 치운 버렸나 봐. 아니야, 여기 떨어졌다가 내가 여기 무릎을 맞고 탕 떨어졌는데 쿵 소리도 없이 애가 없어졌어. 저 뒤에 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거 다 뒤졌어. 희한하네. 사라졌어. 소리 소리. 그래서 찬이야 하루 영상 언제 올라온다고? 대상 엄청 커. 와 진짜 크다. 맞아요. 근데 저 이거 쓰기 전에도 큰 편 썼어가지고. 봐봐 쌤. 슬기쌤 것도 차이 나는데? 슬기쌤 것도 프로. 얘랑 똑같은 거야? 얘가 13%, 얘가 12%, 얘가 14%. 그럼 쌤 이거 쓴 지 얼마 안 됐네. 이거 근데 이거 엄마 선물로 사줬어요. 그럼 과연 카메라는 좋을까요? 대충해서 모르겠다요. 그런 거.